안녕하십니까. 화성우정 프로 발트시 사회를 맡은 화성원 지역의회 사무국장 신유식입니다. 성문을 열고자 합니다. 현재 재행형 K신화의 총사령관인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K접종으로 극복신화를 이끌 것입니다. 위기 앞에 의연한 흔들림 없는 정세균. 가난한 어린 정세균을 단련시켰습니다. 빵돌이 정세균. 청년의 허기짐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뜨거운 손을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국민께 내놓아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인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열린 우리당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수출 3천억불 시대를 위한 산전 장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살려야 되고 외교 안보도 잘 해야 되고 교육이나 복지 문제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 특히 동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저와 함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정세균이 되어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세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네. 여러분 존경하는 서철구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다른 걸 떠나서 화성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이 포럼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모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경을 늘 극복하는 사람이죠. 역사 앞에서 당당하고 세 번째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정세균은 선도경제. 선생님은 조금 전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임명장. 위 사람은 선도경제, 고용사회, 국민 통합의 가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화성 우정 프로 여성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6월 1일. 먼저 인사 바로 정세균입니다.